예전에 얘기 들었을 때 이 아라의 아빠가 7월 어느 날인가 생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언제인간 모르지만 아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가기 전에 아라한테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아라고? 아 진짜? 내려가면서 은하 언니랑 그랬거든요. 아빠 생일이 7월 4일인데 수정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을 했어. 나이가 똑같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수정 아빠 생일이라고 했을 때도 아빠한테 못해드렸으니까 기회다, 이게 기회다. 내가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 막 급해가지고 은하 언니랑 내려가서 꽃 듣고 그랬는데 감정받았어. 그냥 눈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아, 진짜. 고마워요. 그래. 오빠 감사합니다. 아니야. 오늘은 아빠 생각 많이 나요. 저 이제 울어도 되죠? 언니 없으면. 저 이제 울어도 되죠? 언니 목소리. 아, 진짜 울었어. 아, 너무 슬퍼. 아, 너무 슬퍼. 미안해요. 뭐? 뭐 하나 한번. 씻어줘? 아니, 시도해봤어요, 형 몰래. 뭐? 시도해봤어요, 형 몰래. 뭐? 아, 그래. 한번 마시래도 어떨지 한번. 얘가 내가 어저께 냉동실에 얼려놨었거든. 제가 사실 이렇게 익히 먹으려고 냉동한 거 아니야. 어? 어? 맛있지. 형 매운탕 아니고 미소시로. 육수 날라고 미소시. 미소수. 일본식 미소 된장국이야. 사실을 몇 번씩 갔다 왔다고 아 얘기하더라고요. 어머 상민 씨 왔다. 아 네네네. 무슨 일이에요? 하이 굿모닝. 굿모닝 에브리바디. 네 굿모닝 에브리바디. 굿모닝 에브리바디. 굿모닝. 예. 나이스 미트 유. 혹시 뭐 만들어요? 해외를 가서 특허 호텔에 묵으면 항상 아침 6시 오픈하는 게 뭐죠? 밥. 그 이제 영어로 해주세요 영어로. Breakfast buffet. 네. Breakfast buffet. 뭐야? 자, 뭐야? 자 발음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Breakfast buffet. 자 따라해 보세요. Breakfast.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그런데. 자 벤지. Breakfast. Breakfast buf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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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 거야. 잘한 거야. 자 그럼 앞으로 우리. Breakfast. Breakfast. Buff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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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의 메뉴는 아메리칸 스타일 브렉퍼스트 뷔페. 와. 제가 근데 한 가지 더 추가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북한으로 말하면 뷔페 된 음식은 뭐 먹는 음식이 아니에요. 북한에서는. 아 그 뷔페는. 예. 다 썩은 음식이. 이 뷔페가 아니에요. 그럼요. 그 뷔페는 뷔페고. 예. 이 뷔페는 뷔페. 뷔페. 야. 여기는 뷔페. 뷔페 뭐였지 했다. 무슨 아프리카, 아메리카든가. 아니 아메리카. 그런 농담은. 잠깐만요. 뭐야 이게? 오빠 뭐해? 그 뭐야? 나도 주는 거야? 그 뭐야 그거? 뭐야 이거? 왜 이래? 뭐야? 계약서야 계약서? 계약서야 계약서? 야 이런 거 하지 마. 우리 이런 거 싫어해. 아예 받으셔야 돼. 야, 나 이런 거 내... 야 나도 나도 나도.
일단 먼저 내 말이 정신이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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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중학이 씨. 중학이. 어떡해? 어? 중학이. 어떡해? 어? 중학이. 오, 잘 살아보세. 어떡해? 격동금지. 뭐야? 엄마 같은 성이라고 써주지. 뭐 나 교통 더 할 거야. 뭐 나 어떻게? 뭐야? 강남 오빠. 야. 진짜 너무 소연, 마음이 짜. 소연이는 야 투자 소연. 시험 많이 소연. 소연이 그냥 소연이야. 이거 진짜 지금 입어도 돼요? 언니 완전 짱인데. 언제 이런 걸 준비했어? 제가 아, 저번 주에 제가 뭐. 하나 입고 왔잖아요. 야. 그래서 다 너무 이쁘다 그러셔가지고 사람들이 그래요. 중학이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중학교 학생이냐고. 중학교 아, 학생. 수준이 중학교 학생이냐고. 야, 이 표정이 진짜 예술이다. 사진이 왜 그렇게? 아. 야, 정말. 어? 똑같아. 멤버. 저 형님 편인데요. 저 형님 편인데요. 수정이 형 때문에 제가 눈치 보고 있었습니다. 안개 형 되게 노리고 있어 진짜 형님. 이렇게 넣어야 되나? 잠깐만. 넣어야 돼? 벤지, 네. 일로 와봐. 쭉 서보자야. 와봐. 수정이. 너 왜 노란색이야? 너 혼자 왜 거야? 아니 너 여기 무슨 말? 우리가 100개 서너처럼 백댕이다 지금. 어? 우리가 100개 서너처럼 백댕이다 지금. 어? 너 앞에 있고 우리 뭐야? 백댕서. 어? 우리 앞에 그런 거 하나 하고. 우리 앞에 그런 거 하나 하고. 아 잠깐만 제가 일단 오늘은 이거 입고 다음에 이거 빨고 오시면 제가 하얀색으로 하나 더 다시 준비할 거예요. 제 거. 하얀색? 네 거. 이거 똑같은 걸로. 우리 그럼 하나 더 줘, 노란 걸로. 우리 노란 걸로 하나. 어, 그래. 벤지야, 고마워. 잘 입을게. 잘 입으세요. 어, 잘 입을게. 고맙다. 고마워. 강남 오빠. 강남 오빠. 내 말이 경사지니? 어쩜 이리 잘할까? 오빠 이러다 평생 혼자 살 수 있어요. 너무 잘하면 안 돼. 야, 심심하다. 계란, 어? 이거 먹어야 돼요. 아, 아깝다. 깨졌다. 그래도 괜찮다. 야, 이거 확 끓는다, 이제. 이제 제대로 끓는다. 진짜 마법인 것 같아 이건. 네. 야,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가네 또 아침은. 응? 맛있겠다. 아니 이 중학이하고 상민이가 온 이후로 이 여자들이 할 일이 없네. 그러니까. 어? 저기 저는 식물 온 것 같아. 느낌이 이렇게 온 게 아닌데 일만 하다 가는 것 같아요. 솔직히 요리하는 것 같아. 뷔페. 아직 아침 오픈 안 뷔페라 했어. 그랬잖아. 아직 오픈 안 했어. 어. 자, 빨리. 자, 마지막 빨리 넣고 다 해야지. 오빠, 여기도 이게 아. 뭔데, 아빠? 뭔데? 어우, 시원해. 우와. 북한에서도 이런 만대기 이런 것들이 우리가 쉽게 구하고 쉽게 먹을 수 있어, 다? 어, 아니요. 평생 가도 구경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도 그래? 구경 못했어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이 한국에 오잖아요. 그럼 어. 제일 힘들어하는 게 좋은 해산물을 고를 수 있는 방법을 몰라서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요 마크만 딱 붙어 있으면 여기에 유통기간도 다 적혀 있지. 네. 어? 그리고 원산지, 포장일, 날짜까지 다 적혀 있어서 언제 어디서인지 다 확인할 수가 있어. 아. 국가에서 인정하는 거야, 이거. 형, 늦게요. 야, 오빠 잘한다. 형, 다 됐습니다, 이제. 다 됐어? 예, 한 호흡 끊는데요, 이제. 벗겨주세요, 다. 오, 예. 자, 주방장님. 주방장님. 벗겨주세요. 오픈하겠습니다. 야! 오픈하세요. 자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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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표식. 자, 표식. 자, 자, 그리고 오늘의 메인은 이거죠. 와! 와! 네. 우와! 괜찮아, 괜찮아. 짜잔. 야. 잠깐만. 가만 있어봐. 대가리노. 숟가락. 아, 두근 두근 거린다 야. 아, 이게 다시요. 아우, 이게 다시 오면 돼? 진짜 날씬하다. 맞아. 그러니까. 큰 거 가져올까요? 큰 걸 갖고 와. 어머나, 아, 배고프다. 아, 배고파, 배고파. 네. 얘만 살짝. 그래, 같이 살짝 이거 한번 더 해줄게. 이렇게? 내가 완전 좋아하는 스타일이야, 이거. 야, 야. 보기만 해도 너무 흐뭇하다. 야, 그래, 같이 살짝 이거 한번 더 해줄게. 자,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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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난다. 이게 뭐? 응? 아, 이게 건강에 좋은 것 같아. 별미, 별미. 짜잔. 어, 오빠 소스도 뿌려요? 여기 있잖아요, 뿌려놨잖아요. 아, 이거. 개처럼. 어, 이렇게? 이거 다 먹어도 되나? 다 먹어도 돼요? 잘 먹겠습니다. 아, 먹읍시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거 되게 맛있을 것 같아. 왠지 엄청 좋아한다. 이거 뭐부터 먹어야 돼요? 이거 왜 이렇게... 맛있어? 완전 짱이다. 가져간 다음에. 야. 이거 이런 미국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네. 이게 시원하게. 오빠 뭐부터 먹어야 돼요? 먹고 싶은 대로. 그냥 먹어. 이건 못하니까. 와, 역시 짱이다. 국물 싸갖고 드시잖아요. 샐러드도 엄청 맛있다. 상민 오빠 진짜 로맨틱해요. 나 좋아요. 이거 완전 행복해. 오빠 같이 먹어요, 빨리. 완전 맛있어요. 오빠 잘 먹을게요. 서서 먹는 거야. 왜? 앉으면 안 돼. 뷔페 가면 앉아 먹잖아. 의자 없어요. 응? 뷔페 의자 없어요, 미국에. 왜야? 미국은 뷔페가 의자 없대. 자기 의자 갖고 온 분들 있죠. 아, 의자. 박수자.
어? 야, 그거는 안 먹었어. 근데 북한에 뷔페라는 문화가 없지 않아요? 없지. 북한에 뷔페 있으면 망해요. 왜요? 망하겠다. 한번 던지고 들어가서 마음껏 먹을 수 있잖아요. 북한 그럼, 사람들은 지금. 어떤 방법을 쓰든지 다 챙겨가지고 나올걸? 그니까 며칠 동안 쫄쫄 굶다가 그런데 탁 들어가 봐. 아니 아니 우리 한 번에 싹 없어지지. 한 번에 싹 없어지지. 어? 김을 싸서 김을. 김을. 김을 싸가지고 응? 묶어보자, 네. 오빠. 김을 싸갖고 야. 늦이잖아요. 야, 먹어봐, 먹어봐. 아니 미끄덩 미끄덩이야. 아니 그렇게 먹는 거야. 그게 건강한 거야 미끄덩이. 이거 미끄덩 없으면 안 돼. 코 같아. 이게 뷔페 있잖아요. 원래 뷔페란 북한에서 썩은 음식이거든요. 야 그 콩알이 막 썩은 거다가 그 뭐 달걀을 넣어가 막 걸쭉하게 코처럼 미끄덩 미끄덩. 그건 누구 먹어요 지금 세월에. 그거 뭐 로또도 아차 로또를 하지 뭐 라또래. 로또를 해요. 이 다 대박 맛. 내 숟갈 어디 갔네? 여기 났는데 내 숟갈. 이것도 넣고 이것도 넣고 김치도 넣고. 이거는 완전한 서양식의 북한식 뷔페에 한식을 더했어. 이게 생된장이니까. 된장! 된장! 뭐 하는 거야? 맛있겠다. 소금만 두근두근거려. 맛있는데. 맛있니 송이야? 그냥 냉장고에 꺼내놓고 놓지 그랬어. 저 숟가락 안 줘봐. 배떡이 막 감아진다. 배떡이 막 감아진다. 응? 우리는 이렇게 먹어야 정상이야. 오늘은 일하자면 이게 정상이야. 야, 된장이 먹었어. 응? 기우 줘봐. 살 것 같다, 야. 맛있어? 어때 맛이 오빠? 늦게 할 때는 이렇게 먹어야 돼. 김치를 쭉 해서. 먹어보게요. 어, 야, 살 것 같다, 야. 야, 앉자. 앉자. 우린 이렇게 먹어야 정상이야. 오늘은 일하자면 이게 정상이야. 야, 된장 너무 맛있어. 엄청 느끼하더라고요. 소시지랑 먹고. 근데 된장 딱 푸니까 그 푸는 순간에 무슨 하늘에서 무슨 그 막 마른 땅에 비 내린 것처럼 어쩜 이렇게 답답하고 느끼한 거 싹 내려가고 먹으면 깔끔하게 하던데. 또 김치 넣어야 되겠다. 아, 감사합니다. 어머? 어? 어? 누구 오셨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잘 계셨어요? 네. 신세지로 왔지? 뭐요? 안녕하세요. 홍천에 네. 요새 옥수수 철이라 옥수수를 따야 돼요. 우리 완전 잘해요. 젊은 언니, 오빠들 있으니까 네. 좀 도와달라고 왔어요. 그럼 저희도 좀 나눠주는 거죠, 옥수수? 그럼요. 당연히 해드려야죠. 잘하셨어요. 우와, 이게 다 옥수수야? 진짜 많다 옥수수. 이거 언제 봤다? 언니 이거 그지? 나도. 자, 잘. 언니가 나중에 쓰자. 응? 이거 나중에 내가 쓸 거야. 오빠는 이거 파란 거. 이런 것도 있구나. 파란 거 존실 할까? 어디서 봐라. 흰 거 맞아요. 근데 파란 거 가지고. 이게 밑이 진짜. 이쪽 거 한쪽도. 네, 네. 저 반대세요. 맞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아, 예,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아니 저희들이 예, 예. 어디부터 어떤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기서부터 예. 이렇게 땄는데 여기 여기까지만 따시면 돼. 아 어. 여기서부터요? 예, 여기서부터 쭉 전부 다? 요것만요, 요거. 이 반만? 네, 요것만. 아니 근데 이 반만이냐 그런데. 이 반씩이나 이 반씩이나. 아니, 아 봐봐, 이 반만이 저기. 끝이 없는데. 어. 우리가 한번 낮에 한 번만 해볼까? 어? 와. 끝이 안 보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네. 자, 갑시다. 한 줄씩 들어가세요. 한 줄씩 저쪽 저부터 들어가 봐. 네. 잠시만. 내 나라의 국이 다 들어갔어.
푸른들 파란 하늘 흰 구름 가면 옥수수 있는 소리 향기롭구나. 맛있겠다. 거스른 검은 얼굴에 열매를. 북한에서도 옥수수 많다요? 근데 옥수수라면 전 되게 헷갈리는 게 북한에서는 옥수수 먹을 강냉이라 해요. 그래갖고 강냉이라면 많이 통한데 옥수수는 좀 많이 아직 많이 입에 익지 않아요. 북한에서는 이게 제일 큰 식량난에서 제일 큰 그거예요. 식량. 실력 올리는 거 보여드릴까요? 아. 자, 두 손으로 아. 두 개 뽑을 수 있어요. 아. 그 시간이 더 많이 걸린다. 잘 끝난다. 따손! 아, 아, 여섯 개. 성공. 얘를 이렇게 비틀어주는 거예요. 비틀어. 비틀면 이렇게 이상만 나와요. 근데 이제 힘으로 당겼다면 이게 끝까지 다 나와버려요. 그 차이? 됐어요. 뭐 한다고요? 맛이 난다요. 옥수수 너무 좋으니까. 또 잘라야 되는 거야. 참, 이게 농사 짓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하나도 없어. 응? 처음부터 끝까지. 제일 먼저 끝내셨네요. 이거 먹으려고요. 갈증 나서 수정 오빠도 드리고. 이거. 맛있다. 은하야, 너 뭐 먹니? 옥수수 짬. 그 뭐야? 맛있어? 뭘 먹는다고? 거짓말 아니고 내가 선으로 해줄게. 뭐 먹는다고? 진짜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옥수수 이 줄기 같은데? 드셔보세요. 줄기 왜 믿고. 먹어? 아니, 나 진짜 나 맛있어. 믿고 다 먹는 거 아니고 단물 뽑아 먹고 버리는 거예요. 어딜 먹어? 이거. 맛있죠, 오빠? 맛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갈증 날 때 최고라니까. 응? 맛있죠? 맛있어요? 응, 달아. 내가 설마 못 먹는 거 줬겠어요?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먹는 거야? 응, 북한에서는 옥수수 수확할 때 이렇게 먹어요. 안 달아? 달아요. 근데 없는 사람들한테는 어? 그렇죠. 좋겠다. 오빠 이거를 북한에서 옥수수 뜯잖아요. 그럼 이렇게 마디마디 끊어가지고 애들이 책가방 안에 갖고 다녀요. 아, 해주세요. 갈증 날 때마다 먹는 거예요. 진짜? 안에 끄면 쏙 빠져요. 끝에다 끄고. 시간이 걸리잖아. 아니야. 야, 언니가 일 안 하고 여기서 강냉이 해 먹네. 나도 먹겠어. 언니 해줘. 와, 이거 진짜 달다. 진짜? 달아 이거. 약간 빨간 거 보니. 잠깐만. 이봐, 물 나오는 거 봤죠? 이거 봐요. 이거 봐요. 분위기 초기 딱 탔어. 이거. 봤죠? 대단. 재밌었어요. 저 지금까지 제일 재밌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았어요. 저희 그 옥수수 따는 거 계속하면 안 될까요? 진짜요? 네. 왜냐면 왜 좋았냐면요. 옆에서 먹을 수도 있고 딸 수도 있고 다 그냥 좋아요.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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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가 전해준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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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맘을 흔드네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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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지 말아요 옥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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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힘들잖아요. 네. 아, 감사합니다. 끝! 형님, 고생했습니다, 형님. 강민아, 일로 와. 여기 시원해. 아, 조금 이렇게 생겼네. 여기 나오세요. 여기 시원해, 시원해. 선생님, 엄마. 근데 난이 아니고, 이게. 처음 오는 거야? 형님 시장한데 짜장면 시켜 먹죠? 아 배고파요. 나는 그거 짜장면 해줘요. 이런 다음에 짜장면이죠. 이게 뭐 어떨 거야? 나는 탕수육. 근데 형 그냥 시키면 안 되니까 팀을 나눠가지고 네 개예요 네 개 짜장면 네 개. 뭐예요? 해요 해요. 짜장면 재밌을 것 같아. 딱 팀 나눠가지고 수박 빨리 먹기. 수박 빨리 먹기. 반통씩 반통씩 딱 넣고 자신 있어. 수박 빨리 먹고 나 한 번에 두 개 먹을 수 있어 맛있게 먹으면 어떻게 할까요? 자자 언니 수박 쓰여 들어오세요 근데 얼리게 하면 안 돼 TV에서 나온 게 재밌던데 아이고 또 이거 그러면 팀을 나눠서 해줘요 총합 시가 많이 올라간 팀이 딱 나눠줬네 남자들 여자들 딱 이렇게 이렇게 내면 이렇게 그래서 예 진 팀은 뭐 하는 거냐 진 팀이 짜장면값 내리면 짜장면값 내기 그렇죠 알았어요 하자 네 하요 콜 여기 만약에 시 없는 수박이면 어떡하겠어 시 있어 그래 그럼 시 없는 조금밖에 없다 기다렸습니다. 아니 속에 있을 거야. 속에 있어. 와 씨가 없다. 그게 있어야 돼. 수박을 먹고 씨를 붙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남아 있는 수박을 끝까지 다 먹어야 돼. 예. 아. 끝까지 다 먹고. 하여튼 하나라도 붙여야 되니까 아기 언제요? 시작
약도는 야, 다 먹었는데? 쥐가 없어. 쥐 없어! 야, 때려봐. 때려봐. 나 어디 갔어? 야, 이거 쥐 없어, 쥐 없어. 어디 잡혔어? 어디 잡혔어? 오빠 자유지 가만 있어. 어떻게 한 거냐? 아 너무 야 손이 안 되겠다. 아, 어떻게 쓰고? 네 개 다 써. 여기 또. 저 여기 또 있어요. 위에 있어. 아, 그 점에 나. 예. 야, 들어 얘. 아. 아. 야, 들어 얘. 아. 아. 뭐야? 아. 아니 지금 어디? 아. 얘네 어디 있는 거야? 아, 네, 저 여기 잘 살아보세요. 옥수수 밭인데요. 아, 예, 안녕하세요. 그냥 짜장 두 개. 예. 쟁반 짜장 하나. 예. 쟁반 짬뽕 하나. 그리고 만두 하나는 서비스 주실 수 있으세요? 빨리 오세요. 그럼 시간이 또 남네. 시켜놓고 갈 걸 그랬다. 시켜놓고 갈 걸. 이거 뭐냐? 3을 다 했어요. 뭐. 3씩 계속 더해주는 거고. 1, 2, 3 할 때는 3, 6, 9만 들어가는 숫자, 3자, 6자, 9자만 들어가면 박수 쳐. 원래 북한은 어떻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게 숫자 있잖아요. 그러면 아라 언니부터 1, 2, 3, 4 쭉 정해요. 그러면 오빠가 3이잖아요. 그러면 3 이렇게 하고 4, 5, 6 하잖아요. 그럼 오빠가 내 6 하면 내가 6, 7 이렇게 나가는 거야. 네. 다들 놀러 온 것 같은데 나 난이라는 것 같은데 왜 난 승려 같지? 나 놀러 온 것 같은데 왜 나만 수수 왜 나만이라지? 다음 북한 게임 한번 해보죠. 어떻게? 그럼 처음에 어떻게 주문이 뭐야? 일단 번호 정하고 정 1, 2, 3, 4니까 네, 1, 2, 3, 4, 5, 6, 7, 7 8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재미나는 오락해 재미있으라시는 오시라시 KK
미시라시는 어찌라시 KK 이건 설명이 듣고 갑시다. 아니 제 재미나는 오라캔걸 그냥 그누들은 묵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시 미가 제자만 붙이면 돼가 제시 미시 나시 라시는 오시라시 KK 이렇게. 아 그러니까 재미나는 애 제시 미시 나시 나시 오시. 오케이 오시라시 KK KK는 왜 붙어? 오케이. 아, 알았어. 좋다 이거지. 근데 박자가 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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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면 중간에 쉬어도 돼? 안 돼, 쉬면 지는 거야. 아, 박치인데? 나 박치야. 박치는 무조건 저 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쩔 수 없어. 좀 맞춰야 돼. 그러니까 내 번호만 기억해도 질 일은 없어. 네, 자, 여기 없습니다. 자작이 얻고 있어. 네, 자, 해봐. 재밌는 자 오락게임. 시작. 재밌는 오락게임. 이 박자를 놓치면 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여지 없습니다. 시작. 재미나는 오락게. 재미나는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제가 받친 건지 뭐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자꾸 저를 틀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좀 속상했어요. 진짜 박치예요. 네. 우리말로 구멍이라 그러죠? 북한 게임이었어요. 네. 북한 게임인데 우리 북한 친구들이 못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 병원 다 왔네 우리.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나왔다고. 네. 네, 안녕하세요. 와. 아. 잘 먹겠습니다. 와, 이 짬뽕 봐. 신나요. 야, 이렇게 성능 알아? 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빨리 드셔줄까? 빨리 드셔줄까? 이런 거로 먹는다. 이빨 옷이라서. 맛있어? 형님 짬뽕 좀 주세요. 평소에 왜 안 먹어? 평소에 왜 안 먹어? 이런 거로 먹는다. 맛있다. 이거 안 먹었으면 못 찾겠나. 그러니까. 옥수랑 생일 먹자. 옥수수 갈아서 지짐도 전도 주제 먹고. 그 일이잖아.
샀어? 시간 시간에 나봐. 샀어. 뱀뱀 빨리. 뱀뱀뱀 빨리. 뱀뱀뱀 빨리. 형이야. 근데? 걱정 마세요. 이거 하나 저도 주고 대가리 하나 딱 치고 대가리 하나 딱 치고. 문 열어놔요, 문 열어놔요, 문 열어놔요, 문 열어놔요, 문 닫아놔요. 있어? 없어. 나같이 지금까지 나같이 나왔어. 대가리 하나 딱 치고 와 무서워 와 무서워 와 나도 무서워 죽겠어. 나 뱀 보면 잡아야 된다만 무조건. 방에 있어? 뱀! 허름한 뱀 진짜 먹어. 잠깐 딸딸만. 많다고? 독산 거 같은데? 많다고? 거기 없어요. 사람들 다 뒤집어 올려놨어. 올려놨어요? 없네 그러게. 없어. 또 나오면 다 어떡해. 뱀 있어? 없어. 오빠 달아놨어요? 세 번째 올라왔어. 죽이면 안 돼. 근데 아빠 집 안에 들어. 말고 돌 말고 저 아까. 뭐라네 아니 뱀은 뭐라네 아들 집 안에 들어간 거. 북한에서는 특히 여자들이 임신했잖아요. 그때 뱀이 들어오면 거기 자식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두 마리 들어오면 안에 이제 쌍둥이 이제 서럽다 뭐 그런 건데, 근데 이제 그걸 죽이거나 이러면은 집안이 화가 불러온다고 해갖고 우리 북한에서 이렇게 살살살살 이렇게 죽여도 밖에 내도 다 죽여요. 그래 이렇게 살살 몰아내가거든요. 이거 봐 이게 뭔지 있어? 있어요. 빨리 와서. 야, 그럼 뒤집어. 독 있는 건 아니고? 몰라, 얼굴 독 있어 보여. 독사예요, 독사. 독 있어요. 여기가 다이아몬드였네요. 엄청 커! 아, 독사 안 좋아. 아, 독사 안 좋아. 봤어? 우리 집 공하겠다, 여기다가. 누가, 누가? 누가? 그거 말고. 아, 빨리 빨리 무조건 빨리. 아니 언니 그게 나가 있어요. 이거 독사 받아가지고. 독사 아니죠. 언니 뱀 되게 순하다. 뱀 잡는 것 같아. 뭐 괜찮아. 큰일 나. 그쪽에. 어떻게? 누르지 말고. 찍게 찍게. 아 찍기로 지금 됐다. 형 찍게 찍게. 찍게 찍게 아기 요거 찍게 요거 찍게 요거 찍게. 아니 홀 떠서 홀 엉겼나? 오 대박 잡았다. 정말 세상에 제일 싫은 게 뱀이에요.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다른 것들은 다 이겨낼 수 있어요. 소리. 아빠빨리다! 투. 야! 번. 동아리 있잖아요.
너무 싫어. 생각해도 싫어. 여기서 좀 왔어? 물로 와줘. 진짜 너. 자, 비는 문제 있어. 어, 언니, 언니 저기 떠오겠다. 이 대표 이대기 말로 날로 떠다. 아니, 복사 아니야. 비는 없어. 복사 어떤 거지? 좀 붓고. 잘 되겠다. 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오빠, 그 그거 보내줘. 누가? 그래, 그래. 아니 그리고 아니 여기 가까운데 보내주지 마. 멀리 가야 돼, 멀리. 아니 이 뱀이가 이제 저 새끼 턱이잖아요. 그니까 비린내 나니까 왕 거야. 잡아 먹을라. 아 진짜? 진짜로? 낳고 있나 봐 지금. 뭔가. 리푼젤 산속에 가서 풀어주자. 그럴까? 응. 잠깐. 무서워. 그 대가리나 저걸 향할 어제 이렇게 겁이 나나. 무섭지 않다며. 대가리나 저걸 향해 해떼기 떠내려 그래. 어제 봐 해떼기 절반 나왔다. 으으 나는 팔 거야. 안녕. 됐어, 갔다 와. 약간 놀라서 미안해. 했었는데 얘네 어미는 전마저 나오지 않더라고. 아기를 보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토끼는 지금 아파가지고 새끼한테 젖을 물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우유에 짜서 새끼 입에 넣어줬거든요. 뭐 성애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좀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토끼들도 엄마랑 지금 생이별을 했구나. 서윤이나 송이같이 생이별을 해서 이렇게 힘들어하는구나. 제가 세 마리 집에 가져가서
진짜 잘 키울 거예요. 눈물 나라 그런다. 어떡하니? 어떡하지? 어떡하지? 저 이제 울어도 되죠? 언니 없으니까. 자, 미역국 끓여야 돼. 미역국 지금 미역국 끓이고. 야, 이거 물 불려. 미역 불려라. 오빠 미역국 끓여요? 응. 왜 누구 생일이에요? 또 생일이에요? 미역이 있길래 그냥 국 끓이는 거 그냥 끓이는 거야. 저 어이께서 그 오늘 미역국 먹잖아요. 응. 누구 생일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생일인가 오늘? 세은아 어? 오늘 너 생일 아니야? 나 5월 달이야. 나 9월이야. 난 8월. 많이 좋아진다. 야. 오빠. 네. 오빠 생일 언제예요? 생일 6월 24일. 지났잖아 그때. 그러네. 아 맞다. 너 기억? 너야 저번에 생일 파티 준거 다 벌써 잊었어? 아니 안 챙겨보고 있죠. 얼마나 지났다고 잊어? 아, 죄송합니다. 이거 다시 없어요? 야 저번에 형 생일 언제 시죠? 누구? 7월. 7월? 응. 혹시 7월 7일인가요? 응. 왜? 아 수정 형 생일이. 아 수정 형 생일이. 수정 형 생일이야. 진짜? 아닐 텐데? 야 그런 건 크게 얘기하면 어떡해. 진짜예요? 아니 난 몰라고 있었거든. 난 모르고 있었거든. 확실해? 철철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 아 수동 오빠 생일이었구나. 선생님 난 미역국 진짜 잘하는데. 아 그래? 응. 너가 할래 그러면? 응 나 진짜 맛있게. 난 미역국 하나만 짜자? 정말 자신 있거든. 아, 그래? 응. 그러면 너가 해. 미역국에 고춧가루 넣어? 어, 우리는 고춧가루 넣었는데. 아 진짜? 아니, 고춧가루 넣는데. 야 고추맨아. 고춧가루를. 고춧가루 넣어? 아니, 나 넣어. 어느 정도? 고춧가루 미역국에 안 넣어. 야 일단 볶았어. 볶았어. 네, 볶았어요. 간장. 야 빨간 미역국은 한국에서 아 진짜요? 본 적이 없는데? 야 미역국에 야 빨간 미역국 처음인데. 너무 많이 넣지 마. 기본 우리는 이면수를 잘 먹어요. 생일날 그 쌀밥에다가 이면수. 어 핏물만. 와 오빠 또 도구 나왔다. 아 도구. 와 오빠 또 도구 나왔다. 아 도구. 도구 꺼내야지 도구 꺼내야지. 오빠 무슨 여원 같아요. 여원. 살 쓰는 여원. 이런 것도 갖고 다녀요. 언제? 뭐 하는데요, 오빠? 뭐 만드는 거야? 요리요? 궁중 수삼 연젓찜이라고요. 궁중 요리.
뭔가 오빠가 하는 요리는 역시 좀 틀려. 상민이 오빠 하는 거는 엄청 다 인스턴트고 도구도 틀려. 우리 과학적이지. 상민이처럼 막 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케첩은 요리를 그냥. 거기서 배운 케첩은 요리를 그냥. 그러니까 맛은 있었는데. 비린내 잡아야 되잖아. 네. 그럴 때 이제 생강이랑 마늘 같은 거 주머니랑 껴넣어가지고 섞는 거야. 고기 비린내를 잡아요? 잡지. 자, 이번 시간 공부 시간 재미있는 힙합 시간 선생님들 이름은 뭐? 머리 여러분들은 오늘 재미있는 힙합의 세계로 인도할 우리는 인조 45 나 구도해 그냥 이렇게 나에게 수치하는 말을 추구해 누가 누가 좋아할까 걱정 안 해 내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숨패 어렵게 생각할 거 하나 없네 쉽게 생각하면 너무 쉽네 그대 맘속에 존재하는 리듬에 맞춰 따라가다 보면 나올 거야 즐거운 인생 살아가 DJ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판을 문질러 MC 따라 리듬에 맞춰 다 힙합을 외쳐 B-boy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춤을 춰 B-boy 따라 리듬에 맞춰 다 같이 손 뻗쳐 물이 내려가 가지고 어디 내려가 가지고 어디 내려가 가지고 언니 사라 없어요? 사라? 언니 진짜 생각나 소금 좀 큰 소금 응. 운하 언니 어?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같이 갔다 오면 안 돼? 응 같이 가자 혼자 가세요 아니 같이 가야 돼 남자 한 명밖에 없어가지고 소남 뭘 또 넣으면 예쁠까? 야 근데 우리 왜 몰랐지? 수정 아빠 닮은 거 근데 보니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다. 우리 진짜 대박이다. 난 진짜 너무 한심한 것 같아. 아빠 아빠 하면서 아빠 장면이 몰라. 이러면 진짜 좋아하실까? 좋아하지 않을까? 우리 정성을 봐서. 상추 꺾은 거야? 이거 필요하지 않나 언니? 아니 꽃 이렇게 아, 그렇게 수령님한테 바치는 꽃을 만드는 거야 우리 그냥 하자 완전 좋아할 거예요 감동받아서 감동받아서 그냥 눈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흘리지 마 하시는 거 아니야? 예스 또 몰라 5만 원 5만 원 차. 너무 예쁘다. 진짜 맛있겠다. 이제 썰어야죠, 이제. 지금 딱. 엄마 맛있겠다. 썰어야지, 맛있겠다. 엄마야!
이렇게 생겼어요? 잘해. 어, 힘들구나. 제가 썰어드릴까요? 네? 하면 안 될 것 같아. 수통 갖다. 주고. 있을까? 여기? 네? 아, 지미지 풀샷. 네. 아, 우리 나와야 돼? 저도 없어도 돼요? 그 먹기 아, 돼요? 먹고 싶어서 그러는데. 저도 아, 없어도 돼요? 저도요? 날라다녀. 백견정장 강도버세. 자, 우리 잔에게 이 진수성찬을 아? 말해준 모두에게 박수! 아, 박수! 박수! 이게 미역국이랑 이면수가 나왔다. 뭐야? 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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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굴까요? 누굴까요? 수정 오빠! 수정 오빠! 오빠 생일 축하해요. 과일도 있고요, 팥도 있고요, 다 있어요. 잘 만들었다 근데 눈물 나려 그런다. 어떡하지? 야, 아, 잘 만들었다 근데 진짜. 오늘 생일 상에 진실이 있어. 뭐예요? 야, 이거 오늘 생일 상에 진실이 있어. 뭐예요? 그래서 뭐 하면 형이 얘기했어요. 네, 그래요. 됐다. 사실 그런 얘기를 형이 얘기했어요. 그럼 오늘 생일 진실 있어. 뭐예요? 정말 생일이래. 얘기해 주세요. 네, 말씀해 주세요. 이 미역국과 이면수 이런 게 딱 있다 그러면 오빠 왜 이리 나요? 형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고마워서 그래, 고마워서 너무. 생신이실 때 당연히 축하받으셔야죠. 아니야, 너무 감사하고 사실은 내 생일은 아니고 내 생일은 아니고 예전에 얘기 들었을 때 이 아라의 아빠가 7월 어느 날인가 생일이라는 얘기를 듣고 사실 오늘 이렇게 준비를 한 거야. 언제인간 모르지만 아 이렇게 시간이 더 많이 가기 전에
아라한테 이런 자리를 우리가 가족이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다들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자, 아라가. 아, 진짜. 내려가면서 은하 언니랑 그랬거든요. 아빠 생일이 7월 4일인데 수정 아빠가 저한테 그런 말 7월 4일이구나. 나이가 똑같냐고 막 그랬었거든요. 괜찮아, 먹을 수도 있어. 잠깐만, 잠깐만. 뭐 대박이다. 나 친아빠 생일이 7월 4일이거든. 수정 아빠 생일이라고 했을 때도 아빠한테 못해드렸으니까 기회다, 이게 기회다. 네가 아빠한테 할 수 있는 기회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막 버텨가지고 은하 언니랑 내려가서 꽃 듣고 그랬는데 감동받아서 감동받아서 그냥 눈물이 그냥 콸콸콸콸콸콸. 아, 진짜. 그래. 오빠가 감사합니다. 아니야. 내가 눈물이 나서 내가 좀 힘들었어, 너무. 응? 아버님이라고, 정말.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그래, 먹자. 자, 밥 이거 같이 많이 먹고. 먹어. 그래, 매 먹어. 어딘가 더 좋은 음식 드시고 계실 거야. 그럼. 열심히 먹어. 기술하시죠. 네. 이게 북한식 미역국이야? 네. 고춧가루 넣는 게? 네. 얼큰하네. 맛있어요? 누나가 막 자신 있다고 끓이겠다고 해. 저 미역국 하나만은 진짜 잘하거든요. 아마 아라 아버님도 드셨다면 엄지 손가락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나 이렇게 끓여. 언니가 이제 그 우리가 다 먹지를 못할까 봐 울지를 못하는 게 그게 되게 징해나더라고요. 어떡하지? 그래갖고 울음 겨우 참았어. 그래갖고 울음 겨우 참았어. 저도.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 그리고 우리 아빠가 너무 보고 싶더라. 어떡하지? 언니가 우리 때문에 울면 밥을 못 먹을 것 같으니까 그걸 이렇게 꼭 참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것도 더 감동받아 많이 울었어. 예전에도 이런 연습 많았어. 예전에도 이런 연습 많았어. 근데 요즘 아까 보니까 딱 아빠 생일이잖아요 라고 얘기를 들은 순간 울컥 하는데 참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냥 다들 너무 이렇게 좋은 분위기고 한데 내가 항상 이렇게 아빠 생각할 때마다 눈물 흘리고 이러면 그분들도 같이 이렇게 막 다쳐지고 이럴 것 같아가지고 그냥 꼭 참고 언제까지 계속 아빠 생각하면 울겠어요. 우리 아빠도 내가 만약 아빠 생각할 때마다 계속 눈물 흘리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아빠도 되게 그냥 아빠도 마음 아파할 것 같아가지고 참았는데 오늘은 아빠 생각 많이 나요. 저 이제 울어도 되죠? 언니 없으니 저 이제 울어도 되죠? 언니 없으니 아, 진짜 울었어. 너무 너무 슬퍼. 너무 너무 슬퍼. 저 이제 울어도 되죠? 언니 없으니 아빠가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보고 싶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멍하니 하늘과 말하기 눈물이 주룩주룩 나의 뺨을 지나서 추억 사이사이 스며드는 밤 한꺼번에 어? 와 무지개 떴다 무지개 어디? 와 웬일이야 너무 이쁘다 내가 우와 이거 봐라 이리 와 이리 와 야 아라야 어떡해 또 가시나 우와 우와 두 개다 두 개 쌍무지개다 쌍무지개다 우와 와 이게 아라 아버님 생신가 이게 그럼 난 정말 한국에 와서 처음 만무지개를 그래 와 이쁘다 대박 이거 진짜 말이도 안 된다 이거 안 되는 게 아니, 이게 지금 북한으로 가는 거잖아요. 북한이야. 어, 저쪽이 이거, 북한이잖아. 이거 북한이야? 이쪽이 북한이에요? 저쪽이 북한이야. 아, 그렇구나. 아, 이거 완전 동일무지개다. 있었으면 좋겠다, 이거를. 이 환경을.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생리 세워주는 이 광경들을 아, 아빠가 보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느낌,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무지개 타고 우리 가족이 왔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거는 진짜 누가 봐도 그냥 함성이 절로 나오는 아 정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신이 있는 거 아닌가 어떻게 이렇게 타이밍도 이렇게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나 하늘이 주는 축복이라 그럴까? 저 근래? 한 몇 년? 아니면 무지개를 본 기억이 없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봤었나 이런 기억이 났었고 더군다나 쌍무지개가 그렇게 떠가지고 아 참 이런 마음 씀씀이에 하늘도 우리를 지켜보시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더라고요. 기적 같은 날인 것 같아요.